자, 유치권을 깨려면 유치권이 어떻게 해서 성립되는가부터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. 어떤 게 유치권이냐, 과연. 응?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? 유치권 성립하려면. 거주. 말을 좀 바꿔갖고, 거주라고 말을 해도 되긴 되는데, 네. 원칙이 점이잖아요. 맞죠? 네. 두 번째. 그 건물의 증가를, 자산 증가를 공사하는 거. 그 건물로 인한 채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? 채권 역시 말로만 이거 내가 지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? 채권 계약서 썼는데 이거 얼마 못 받은 거 채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? 그래 안 그래요? 네. 채권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? 기간이 오래 잔금 뭐야? 기간. 잔금을 약속한 날이 있을 거 아니야? 그날 이전에는 못해. 그날이 돼야만 내가 할 수 있는 거죠. 그죠? 그 다음 네 번째. 이런 게 필요하지. 채권과 물건이 어떤 연관이 확실히 있느냐는 거야. 물건이라는 건 내가 진 집이라든가 공장이 있을 거 아니야. 그거와 내가 받을 채권이 결연성이 있어야 한다. 깊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.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박 사장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라고 시켰어. 땅이 이렇게 있는데 땅이 셋으로 나눠졌어. 어떤 사람은 A가 짓고 어떤 사람은 B가 짓고 어떤 사람은 C가 짓는 거야. 그럼 바빠서 세 사람한테 각자 맡긴 거야. 그래서 A가 열심히 졌어 건물을. 그거 다 짓고 이제 잔금이 내일 모레니까 내일 모레 잔금이니까 집에 갔어. 다 짓고. 근데 소문 들으니까 이게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있어. 어? 돈 안 주는 거 아니야? 갑자기 의심이 들었어. 이제 여기를 막 왔어. 현장에 정리하려고. 딴 사람이 있어. 못 들어가지 이제. 못 들어가죠?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로 들어갔어. 이것도 박사장 거니까. 일로 들어갔어. 여기서 유치권을 주장했어. 돼, 안 돼? 안 된단 말이야. 결연성이 없다, 이 말이야. 유치권이라는 건 내 돈과 땀을 내가 스스로 거기다 보탰을 때. 그때만 되는 거지. 여긴 내가 땀과 돈을 들인 게 없어, 여기는. 결연성이 없다, 이렇게 말하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죠? 반드시 이 사람은 여기 갔어야 되는 거야. 근데 점유는 합법적 점유가 돼야 되는데, 여기는 임차인을 내쫓을 자격은 없어. 그죠? 누가 먼저 와 있으니까. 이건 합법적이 아닌 거야. 막 억지로 밀어내면 안 돼. 침탈이야, 침탈.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점유할 점유권을 잃었기 때문에 결국 연관, 결련성에서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. 자,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, 다섯 번째까지 해볼게요.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, 그 유치물을, 즉, 건물, 유치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어. 할 수 없다. 자, 여섯 번째. 유치권은 특약의 효력이 있다. 무슨 말이냐면, 난 유치권 행사 안 할게요. 라는 각서 썼어. 그대로 지켜야 돼. 지켜야 돼. 그러니까 특약의 효력이 있다.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. 자,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만 알면 뭐 이거 다 책에 나오는 거잖아. 어? 책에 나오는 거야, 이거. 자, 그럼 좀 더 해보면 이 점유가 쉬운 게 아니야. 자, 첫 번째. 이 점유를 A가 하고 있다가 B한테 뺏겼어. 그 A가 갖고 있다 B한테 뺏겼으면 점유자가 누구야? B. 끝이야. 뺏기면 끝이야. 지가 난 이렇게 뺏겼습니다를 증명하지 못하면 끝이라 이 말이야. 뺏긴 거를 증명하면 침탈이잖아. 그럼 되는데 뺏긴 걸 증명할 길이 없네. 왜 그런지 알아? 이 사람이 뭐 조금 여기만 앉아있을 수 있어. 집에서 한번 갔다 와도 누가 들어왔어. 증명을 못하잖아. 끝이. 그래서 여러분은
유치권자의 본인이 돼서는 안 돼. 여러분 유치권을 깨는 사람이 돼야 돼. 왜냐하면 유치권자가 너무 힘들어 해보면. 유치권 진짜 그러니까 억울한 유치권자가 있으면 우리가 구제해 줘야 돼. 억울한 자가 있다면 그만 유치권자들은 첫 번째 돈이 없는 상태야. 우리는 투자자잖아. 돈이 많이 남아돌아. 어? 경비 하나 대다가 계속 감시할 수도 있어. 그런데 걔 나왔다고 얼른 들어가서 정리하면 돼. 근데 그 정리자는 진짜 억울한 사람이라면 절박한 거야. 어디 가서 저 화장실도 못 가는 거 아니야, 막말로. 돈으로 막 이렇게 CCTV 찍고 싶어도 설치할 돈도 없어, 그 사람들은. 굉장히 불리한 거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치권자가 되면 안 돼. 굉장히 나쁜 상황이야. 유치권을 깨는 사람이 돼야 돼. 그게 훨씬 쉬워. 근데 우리들은 다 어려워해. 내가 보기엔 100% 깰 수 있어, 유치권. 야, 전미가 B가 하면 B 거라 이 말이야, 그냥. 그 다음에 무슨 돕고 있냐면 이 점유는 내가 돈을 받기로 한 날이 있잖아. 아까 말한 도래기. 도래기. 이날부터 점유해야 돼. 지속적으로. 쉬워, 어려워.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돈 받을 사람은 가만히 집에 있고 직장 다니고 더 할 일 없는 사람을 시켜 또. 그 사람이 뭘 알겠어? 뭘 지키겠어? 그래, 안 그래? 그 사람 돈 벌어 먹으려고 나가야 돼, 유치권자는. 그러면 아, 진짜 할 일 없는 친척 중에 누구 중에 제일 할 일 없는 사람 있지? 있어 없어? 있어요. 그 사람 갖다 안 쳐준다고. 다시 누가 나 몰라요. 앉아 있어도 안 되는데요.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유치권자가 힘든 거야.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. 지속적, 합법적으로, 평화적으로,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. 이게 점유가 그래서. 그 대신 간접 점유가 되기 때문에 남을 시킬 수는 있잖아. 제 친척이나 아는 사람 시킬 수는 있어. 점유가 사실상 어렵다. 왜? 합법적 점유가 돼야 되는데 누가 합법적으로 처음부터 가 있을까요? 여러분은 유치권자가 언제 들어온다고 생각해? 경매가 딱 시작돼서 한 1년 걸리죠? 1년 더 걸리죠? 보통?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드디어 50, 49%가 돼서 누가 임자가 딱 나타났어. 누가 1등 했대. 그럼 그때 가, 안 가?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, 안 되는 거야? 안 되죠. 그것만 증명하면 여러분이 이기는 거 아니야. 그때 2년 전부터, 돈 받을 게 있으면 2년 전이면 2년 전부터 계속 있어야 돼, 거기에. 있을 수 있어, 없어? 이미 유치권은 깨진 거야, 안 깨진 거야? 내가 그거 증명만 하면 되니까. 응? 도래기 때부터 있어야 돼. 도래기, 잔금 도래기 때부터 있어가지고. 경매 진행하는 거 1년, 1년에서 한 2년 동안 제가 거기 가서 있어야 되는데, 그때는 주인이 있었거나, 임차인이 있었겠지. 그래, 안 그래? 아주 확실히 깰 수 있는 거야. 이게, 이걸 증명할 수가 없어. 우리가 증명하면 돼. 얘 가짜다. 왜? 경매 막 시작하고 한 6개월 만에 법원에서 나가요, 안 나가요? 나가요. 사진 찍어봐요, 안 찍어요? 그때 유치권 아무것도 없어. 글자도 하나도 없고, 유치권자라는 사람이 있지도 않았어. 근데 2년 지나서 막 프랭카드를 막 써놓고 유치권자가 이름이 올라와 있어. 법원 판사가 딱 볼 때 벌써 가짜 냄새가 나, 안 나? 나지. 유치권은 99%가 가짜야. 왜 더 깨야 되냐면 그것 때문에 깨야 되는 거야. 지금 질서가 어지러워져요, 가짜 때문에. 아까 얘기했지, 진짜 억울한 사람이면 그거 줘야 된다. 그건 아니라는 거야. 99%가 다 가짜라는 거야. 심지어는 왜 99%까지 나가냐면 내가 1억 받을 거 있어. 그럼 1억 받을 거 있으면 10억을 주잖아, 걔들은. 그래야 깎였으면 더 남겠지 해서. 그거가 지금 100%야. 다 가짜야, 그거가 있으면. 자, 이렇게 있어야 된다, 전부가. 그 다음에 채권이 존재해야 돼. 이런 사람 많어. 주인 오고, 망한 주인 오고, 이거 하다가 같이 돈 좀 대주고 그런 사람 있잖아. 형, 내 돈 어떻게 된 거야? 야, 내가 말이야, 돈이 이렇게 망했지 않냐. 아, 이거, 뭐, 말 되는 소리를 해. 뭐, 화를 내. 그 싸울 거 아니야. 야, 아우야, 너 가서 유치권 좀 행사 좀 해라. 돈 많이 받는다. 그래? 뭐, 이거 온 거야. 그 다음에 채권이 있어, 없어? 지들끼리 주고받은 돈은 있지만, 공사 대금의 채권이어야 돼. 맞죠? 아, 진짜 채권이 아니잖아. 결연성이 없잖아. 결연성이. 이런 사람들이 거 주로 앉아 있어요. 진짜 공사업자가 아니고, 지금 아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야. 만약에 주인하고 이 사람하고 가짜 계약서를 썼다.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방법이 형사고발하는 거야. 형사고발하면 형사하고 가짜 쓴 거 모를 것 같아. 그다음 통장도 있어야 되고 도장 다 찍혀야 돼.
아마추어식으로 했다 다 걸려. 그 걸리면 완전히 유치권 없어지는 거지 다. 근데 고발하면 징역까지 살아야 돼. 많이 살면 1년 반까지 살아야 돼. 사기 및 허위죠. 그 다음에 저 경매 진행 방해죄, 사기 세 가지가 걸려가지고 감옥 가야 돼. 그러니까 여러분은 유치권자가 되면 안 된다. 유치권을 깨는 사람이 돼야 된다. 100% 다 깰 수 있다 이게. 자, 그 다음 이제 이거 증명하려고 이거 배우는 거야. 증명하려고. 이거 증명하려고. 아, 잔금도 해. 이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까? 내용을 알지도 모르겠어, 그 사람들이. 계속 줘봐. 그럼 딱 줘봐. 이제 사본 주겠지, 당연히. 그래요? 딱 찍어. 아무 근거 없이 막 거 자기가 만든 거니까. 이 잔금들의 얘기가 뭐 알아야 말이지. 응? 틀리죠? 그게 또 깨지는 거잖아. 잔금 때, 딱 그때부터 점유를 해야 되는데. 점유를 뭐, 점유가 전혀 날짜가 틀려. 자, 그 다음에, 채권 갖고 오니까 38억을 갖고 왔어.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. 우리 거랑 딱 38억? 보니까 이만큼이야. 채권이. 서류가. 아차, 이거 내가 잘못한 거. 내가 당한 건 줄 알았어. 아, 큰일 났다. 쫙 들춰보니까 한 10장 보니까, 이건 못 깨겠어. 너무 막 자세하게 돼 있어. 각종 회사들에게 영수증이 다 납부가 돼 있는 거야.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유스호스텔진 공사한 걸 갖고 왔어. 제목만 바꿔가지고. 그러니까 잘못 보면 너무 잘 해놨으니까, 아차, 큰일 날 뻔 했는데. 우리 건물이 아니라 저쪽 대전에 있는 무슨 유소스텔 걸 갖고 온 거야. 다 확인할 수 있어요. 이렇게. 채권과 물건과의 관련성. 사용수익 할 수 없다.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. 근데 모텔 같은 것도 장흥의 모텔을 잡을 텐데 가서 보니까 유치권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거야. 이걸 모르니까. 그래서 증거가 없잖아. 우리 회원들을 보냈어, 세 사람. 계속 돈 받을 거 아니야. 좋다고. 그게 증거가 됐지? 바로 그건 깨지는 거야. 사용시킬 수 없는 걸 사용시켰으면 바로 깨지는 거야. 예? 자, 이번 시간에 이거 다 못해요. 요걸 이제 깨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15가지를 만들어서 깨는 방법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, 오늘은 또 인사말까지 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, 여기까지 하고, 다음에 내 특별 시간을 만들어서, 유치권 깨는 15가지 방법을 이제 한번 시간 내서 전문가반, 우리 저 연구반에 들어와서 한번 하겠습니다. 아, 강의 좀 어렵죠, 이게? 그래서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